Times. 네, 새로운 브랜드의 새로운 기타, 항상 새로운 은총군과 함께합니다. 네, 쉐크터가 앤더슨을 낳았고 그로시가 터틀을 낳았습니다. 과연 아버지를 이기는 브랜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네. 은총씨가 아주 굉장히 길고 뭔가 확실하게 오늘의 주제를 관통하는 그런 인트로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웬일이에요? 뭐 우리가 오늘 그냥 갑시다. 근데 뭐였죠? 네. 오늘 뭐 마이크 터틀 사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는 분인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앤더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아버지를 좀 뛰어넘은 너무나도 많이 뛰어넘은 그렇죠. 그게 됐죠. 근데 이제 과연 이제 터틀 같은 경우는 아직 한국에서는 브랜드 입지가 많이 적다 보니까 역사도 좀 짧고요. 네네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그로시 팬분들이 인정할 만한 맞아요. 뭔가 좀 그 스토리 라인이라든가 이제 기타가 좀 그런 구색이 있는가? 뭐 지금 현재 뭐 국내에서는 사실은 임선호님이 메인 기타로 계시고요. 쓰셔서 네네네. 되게 유명해졌는데 그 CCM 쪽 라인에서 먼저 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과연 잘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기타가 우리가 이제 흔히 3대장이라고 얘기하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제임스 타일러와 이제 존 소와 네, 앤더슨. 요렇게까지가 사실은 제일 좋아서 3대장이라기보다 그 좋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코딩 기어들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기어들이라는 말이죠. 근데 사실 그 정도 인지도가 아닐 뿐 사실 비슷한 퀄리티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브랜드들은 사실 다른 브랜드들도 많죠. 많이 있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유명한 브랜드가 조금 좋으면 역시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가 좋으면은 약간 좋아도 더 많은 사람들이 좋다라는 얘기가 검증이 될 때까지 기다려요. 자기가 좋다라는 의견을 표현하는데 조심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다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터틀은 지금 자기가 좋다, 그러니까 기타가 실제로 좋은 거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기는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지 아직은 좀 더 발전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어느 정도는 또 체험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를 발굴해서 다른 유명하면서 좋은 기타 말고 나만의 이 사람들 아직 좋죠. 잘 모르는 건데 나 이 브랜드 완전 최고야 이러면서 나의 독특한 개성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동그로시도 그 나머지 3대장에 비해서는 살짝 인지도가 낮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아는. 정말 좋은 브랜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리를 잡기 전에 동그로시 갖고 있으면은 우와 동그로시 쓰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독특하지만 그러면서도 충분히 퀄리티가 검증된 그런 브랜드들. 그렇죠. 네, 그런 게 또 새로운 이런 기타 시장에서 자기가 이제 구매를 막 고민을 할 때 약간 이런 거 되게 꽂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예. 남들 안 쓰는 거 쓸 거야 약간 이런 거.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오늘 되게 눈여겨볼 만한 리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터틀 그럼 브랜드 소개 한번 드릴게요. 자, 이 거북이 거북이 브랜드는 이 마이클 터틀이라는 빌더가 만든 브랜드죠. 왜 또 거북이 브랜드야? 스펠링은 좀 달라요. 거북이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이클 터틀은 이게 재밌는 별명이 있어요. 프렛의 마술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프레팅을 워낙에 정교하게 잘해서 프렛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갖고 프렛 위자드라는 별명으로 20년 동안 활동을 해왔고요. 그래서 뭐 다른 그런 빌더로서의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도 좋지만 유독 프렛에 대해서는 진짜 타 브랜드에서도 엄청나게 칭송을 많이 받았던 네, 프렛의 진심인 남자 마이클 터틀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엔드 기타 제작에 네, 꽤 오랫동안 이제 투신을 했던 분인데 벨리아츠를 처음에 이제 그죠. 몸담고 있었고 벨리아츠에 있다가 동그로시에서 거기서 가장 경력을 많이 쌓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동그로시에서 이제 그 프렛 워크가 업계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프렛 장인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부장. 네, 부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30년 동안 기타리스트로도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기타를 잘 치는 마스터 빌더가 또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연주자의 그 니즈를 자기 본인이 스스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어느 정도는 빌더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80년대 초에 처음으로 이제 기타 제작을 했으니까 본인이 스스로 기타를 만든 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총 40년을 거의 지금 기타를 만드신 거예요. 93년도에 이제 상업적인 기타를 만들었으니까 팔려고 만든 건 30년. 그냥 취미부터 하면 40년. 오랜 그러니까 무력을 갖고 계신 거죠. 그 90년대부터 상업적이라고 만들었다는 게 아마 동그로시일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동그로시 뭐야? 누구야?
동그로 씨가 네네. 아, 97년도인가 96년도부터 회사가 이제 정식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다가 2003년도 이제 자기 이름을 걸고 오. 마이클 터틀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20년 된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야 약간 신생 브랜드 티를 벗고 중견으로 가고자 하는 딱 그런 시기가 되겠죠. 자, 이 마스터 빌더 마이클 터틀의 기타를 저희가 오늘 커스텀 클래식 S 시리즈로 준비해 봤는데 이 라인업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라인업이 커스텀 클래식 S가 이제 스트라토캐스터 모델도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클래식 T, 텔레캐스터. 네. 그 다음에 튠드 S, 튠드 T, 커스텀 클래식 C90, J마스터, 카보드 탑 스탠다드, 카보드 탑 슈프림, 카보드 탑 디럭스 이렇게 다양한 라인이 있는데 메인이 되는 라인은 역시 커스텀 클래식 S겠고 수요도 가장 많겠죠. 자, 그리고 이분 이제 그 마이클 터틀 베스트 프렛 위자드, 최고의 프렛 마술사 이렇게 하고 사진 나온 거 보면 우리 예전에 WWF에 그렇죠. 빅보스맨이라고 그렇죠. 경찰관 내 캐릭터 있잖아. 저 보자마자 그냥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는데 해서 딱 보니까 그분이 은퇴하고 살 뺀 느낌. 그분이 은퇴 살 뺀 느낌. 그리고 약간 살짝 키아누 리브스가 대머리 분장한 느낌. 그런 느낌. 키아누 리브스가 살쪄서 대머리 분장한 느낌. 잘 생겼어요. 빅보스맨을 빼든가 키아누 리브스를 약간 이렇게 찌우든가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그런 캐릭터로 배우상이에요. 약간 배우상. 자, 이렇게 어쨌든 뭐 예사롭진 않다. 예사롭지 않다. 네, 네. 정말 딱 봐도 프렛의 네. 평생을 바친 남자 같은 느낌이 있다. 네, 네, 자, 네, 그 이 터틀의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거북이의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헤드 머신도 반짝반짝해요. 네, 거북이의 느낌이 좀 있죠. 네. 저거 아까 최피디님이 보자마자 거북이가 생각이 났다. 거북이 불이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네. 보자마자 그분이 생각나는 이분이 네네네 그 서로 일맥상통해요. 네, 네. 주인을 닮은 기타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베일리아츠 같고 여기는 동그로시 같고 그러네요. 베일리아츠 예전에 동그라미 맞아요. 네. 아, 그러네요. 그래서 뭐 이게 자기가 몸 담았던 브랜드들의 흔적들이 조금씩 섞여 있네. 네, 그러네. 그래 약간 존경의 표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북이 대가리로 재탄생을 한 네. 벨리아치 기타가 여기가 꺾여서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왔잖아요. 네네네. 동그랗게 튀어나와서 여기서 꺾여서 다시 이렇게 되는 건 또 동그러시 같기도 하고. 진짜 그 전 브랜드에 대한 그런 게 많아요. 그게 남아있네요. 확실히. 거북 구자를 하죠. 구지가 있잖아. 구지가. 거북아 네. 머리를 내놓아라. 네.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구지가. 네. 그러면 구두. 네, 구두. 네, 네 구두.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거야? 한자만 하는 거에 집착이 있죠. 그때 뭐라 했지? 그 봉조 대청. 봉조 대청. 빅블루 스카이. 빅블루 스카이. 아, 좋았어요. 네. 자, 이렇게 네. 외관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스펙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모델은 마이클 터틀 커스텀 클래식 HSS 험싱싱 예. 스트라토캐스터 라인의 험싱싱 모델입니다. 시리얼 네. 넘버는 689번이고요. 네. 자, 가격은 593만원 비싸요. 네. 네, 비싸죠. 그래서 제가 사실 저는 터틀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갖고 오면서 오늘 기타들이 꽤 비싸 보이는데요. 600? 비싸구나. 그렇게 생긴 게 이유가 있었구나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미리 뭐 가격을 좀 보자면은 오늘 지금 처음에 하는 게 593만원 네. 다음 시간 620만원 그 다음 시간 616만원 659만원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593만원으로 이렇게 500만원대 후반에서 600 중반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스펙 차이는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말씀드리도록 네. 할게요. 이건 좀 기본 스펙에 가깝고요. 딜러스 초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딜러에서 주문을 한 그 스펙들을 저희가 이제 받아온 그런 느낌이라 네. 여러분들이 뭐 직접 주문하셔도 되고요. 근데 네. 많이 쓰는 스펙들 안에서 이제 딜러 초이스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 중에 분명히 여러분들 취향이 하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볼게요.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61kg, 두께는 42+2mm,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바디는 엘더 투피스고요. 올림픽 화이트,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네. 적용이 되어 있어요. 메이플 C 스탠다드 넥이고요. 오일 피니시네요. 넥은. 그래서 그냥 넥감 좋습니다. 네, 그렇죠. 헤드머신은 클러슨 스태그드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클러슨 말고 이제 힙샷 락킹으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그 두 개로 섞여 있습니다. 너트는 본넛에 41.91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의 지판공률 반지름은 305mm입니다. 오. 스케일 길이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한번 재볼게요. 네, 25.5인치입니다. 25.5인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펜더랑 똑같은 펜더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지판 공률도 그렇고 네. 뭐 이것도 그렇고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탠다드한 그런 스트라토캐스터의 수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프렛은
SS 프렛이고 이게 프렛이 몇 프렛까지 있는 건가요 지금? 22 프렛. 네, 22 프렛. 프렛의 마술사라고 하니까 괜히 프렛이 뭔가 대단해 보이는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따가 연주하시면서 다른 기타와 네. 연주감 차이를 프레팅 할 때 그 느낌도 한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픽업은 자체 픽업입니다. 60년대 싱글 코일 픽업이 넥과 미들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 쪽에는 페이턴트 디나이드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컨트롤은 볼륨, 원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에 터틀 빈티지 브릿지고요. 네. 톨터쉘 픽가드가 장착이 되어 네.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이거 기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옵션만 다 있네요. 험싱에다가 네. 이 톨토이즈 픽가드에 올림픽 화이트. 맞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트윈리볼 보고요. 험버커 사운드가 참 짭짤하네요. 사운드가 진짜 크죠. 네. 정말 와르르 쏟아진다라는 느낌. 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럽시다. 네, 그럽시다. 좋다. 좋네요. 미드픽 너무 좋다. 하프톤 부드럽네요. 지금 4단이었죠? 되게 부드럽습니다, 사운드가. 보통 4단이 이제 팝톤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약간 살짝 하이가 좀 들려있고 좀 얇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그거에 비해서 좀 부드럽고 풍성한 느낌인데요. 네. 자, 5단입니다. 좋다, 우리가 이것도 아까 이제 듣고 나서 얘기했던 거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가진 게 많은 사운드, 재료가 진짜 많은 사운드. 근데 드라이해요. 재료가 많은 와중에 좀 드라이하다. 네, 좀 다 말린 것 같아요. 아까 뭐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다 있는데 뭐가 없다고? 뭔가 온갖 공간계들 막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리버브만 없어. 예. 막 딜레이도 있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운드적인 재료들이 많이 있는데 딱 그 리버브만 없는 느낌이고. 예. 그리고 그 마르긴 말랐는데 많아 뭐가. 예. 그래서 건어물 종합 선물 세트. 예. 다 말린 거. 다 말린 거. 오징어도 있고, 새우도 있고, 쥐포도 있고, 뜯었더니 뭘 많은데 다 땅콩도 말랐어. 있고. 예. 땅콩 왜냐 건어물은 아닌데 땅콩이 있는 거지. 좀 줘. 주긴 줘. 좀 살짝 줘. 주긴 줘. 요만큼 들어. 재료가 많아. 예. 뭔 의미가 있나. 네. 그런 사운드에 어쨌든 기조를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샬 들어볼게요. 마샬입니다. 제가 지금 되게 세게 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조금만 힘 빼면 반응성 굉장히 좋고 세게 치면 진짜 우렁차요. 네. 얘는 저 같으면 제가 애를 가지고 있으면 마샬 앰프를 쓸 것 같아요. 저도 이 터틀 이 양반도 마샬에다 꼭 붙일 것 같아요. 이 기타의 좀 느낌이 좀 더 왜냐하면 팬더에 묻혔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하이가 들린 느낌 안 나는데 얘랑 딱 붙으니까 싹 올라가면 좀 더 팝적인 소리가 나지 않을까. 네. 밸런스가 좋네요. 네.
좋아 좋아. 이게 그런 기타들 우리가 이제 시원하다 보면 어쨌든 마샬로 갔을 때 그 축에 좀 귀가 좀 아플 예, 때가 있는데 골등이. 얘는 그런 게 없네요. 예. 확실히. 오 좋다. 안 아픈데 소리가 겁나 커.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죠. 좋은데요? 좋아요. 오늘은 혹시 톤 메이킹을 마샬에서 좀 해볼까요? 그러시죠. 두 개 다 해보죠. 아 둘 다. 마샬에서 만든 다음에 네, 그거를 팬더에서도 한번 네네. 그럼 걸로? 마샬에서 먼저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마샬입니다. 밴도로 바꿨습니다. 다시 마샬. 네. 확실히 굿. 마샬에도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마샬 기회 한번 들어볼까요? 어, 제가? 네. 조수 선생님. 어유, 좋겠죠. 아까 보, 아까 네. 좋았는데 뭐. 어, 좋잖아요. 어, 네. 와. 완전 좋다. 선생님 손에도 되게 잘. 네네. 엄청 잘 붙는 장면이 엄청 잘 붙네. 네,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이거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뭐 이게 그래도 한국에서는 좀 교회 음악으로 유명해졌으니까 저기 오늘은 좀 약간 은혜롭게 교회 음악으로. 알겠습니다. 네. 네. 은혜로운 느낌의 네, 사운드 모니터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네, 아주 은총을 받는 것 같은 예. 듯한 네, 그런 느낌. 연주 잘 은총이 쏟아져 흘러. 은총이 막 쏟아져. 네. 네. 이게 확실히 그 아까 뭐 시험 끝나고 이제 좀 설명해달라고 하셨지만 이 프렛 느낌은 저는 사실은 좀 익숙해요. 왜냐하면 제가 동그로시를 메인 기타로 오래 쳤고 맞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동그로시가 시리얼 넘버가 400번 대거든요. 그러니까 98년 원년 그러니까 원년산이라고 보면 돼요. 진짜 옛날 네. 거. 왜냐하면 창립 연도는 97년도인데 네네. 나오기 시작한 그 동그로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걔네들이 처음에 만들었다고 하는 그 클래식 레트로 클래식이라는 그 스트라토 있어요. 근데 그거가 걔네들도 98년 이러면서 딱 올려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걸려있는 시리얼 넘버보다 제게 더 앞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진짜 옛날 걸 쓰셨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셰프터 공식 엔더서가 됐지만 그 전에 뭐 저도 뭐 아시다시피 뭐 제임스 타일러도 오래 썼었고 앤더슨도 썼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동그로시가 가장 잘 맞아서 다 처리하고 동그로시만 메인 기타로 둔 그쵸.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익숙해요. 익숙한 느낌. 근데 확실히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동그로시가 그 옛날부터 약간 그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잡음이 안 나는 팬더 약간 이런 느낌. 아, 네, 맞아요. 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세련되게 바뀐 것 같긴 해요. 훨씬 더 좀 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 리즈가 또 잘 맞고 그리고 이게 확실히 그 오픈 코드에서 이제 크런치 톤으로 해서 빵 쳤을 때 그 압도적으로 시원하게 쏟아지는 소리들이 맞아요.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이건 직접 쳐보셔야 아는데 소리가 되게 그러니까 형님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말이 너무 길어지고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진 게 많아. 확실히 맞아요. 대음도 많고 네. 울림도 크고 해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그 정말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크런치 톤에서 이 오픈 하이 코드 한 이쪽 한 중간 프렛쯤에서 듣고 쫙 긁었을 때 댐에서 숨은 개방하는 느낌이잖아요. 와르르르 막 이런. 그래서 아까도 어디 댐 듣고 나서 어디 댐? 아, 엄청 큰 댐은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뭔가 그 쏟아지는 듯한 느낌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막 듣고 나서 야, 얘 뭐 이렇게 와르르 쏟아져? 뭐 이렇게 사운드가 많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겟팅을 해드릴 때 이 얘기도 해드려야 되겠다 싶었던 게 너무 재료가 많은 기타를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터틀은 약간 성향이 안 맞으실 수도 있고 네. 근데 나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런 스트랩들이 약간 소스가 좀 부족하다. 너무 뭔가 깔끔하긴 한데 뭐가 없다. 나는 먹었는데 배가 안 부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거, 뭐 이거 무조건 뭐... 배부릅니다. 이거보다 배부른 기타는 스트랫뉴에서는 거의 찾기 없애네. 힘들다고 봐야 돼요. 타일러 정도? 타일러 정도. 그죠. 타일러는 밤량이 좀 많죠. 거기가 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타일러 성향이신데 타일러 지겹다 하시는 분이 갈아타기 좋을 것 같고. 근데 반대로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앤더슨 성향이신데 이거 쓰면 어 뭐야 이럴 수 있는데 나 앤더슨 있는데. 아 앤더슨 심심한데 맞아요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을 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 서브 기타로 뭐가 좋지? 이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구색이 맞죠 빈칸 채우기가 되니까 딱 되니까 그렇습니다 좋아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첫 시간에 한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터틀끼리의 비교에 대해서 또 네. 포커스를 맞춰서 스펙 조금씩 변화되는 그 디테일들과 사운드 차이를 저희가 느끼는 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커스텀 클래식 S 함싱싱 모델 시리얼 넘버 690이고요 버건디 미스트 저기서부터 이제 조금 좋아요. 색상이 화려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거는 화이트 펄 피카더라서 디자인적으로는 이제 이쪽이 좀 심심한 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짭짤해. 저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예뻐요. 자,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음식으로만 하는 최고급 뷔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음식 양은 적은데 다섯 가지인데 다 먹을 만한. 아, 종류는 거예요. 적은데 네, 하나 하나가 강력하다. 이 톤 버릴 톤이 없어요. 아,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닌자 거북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네. 알겠습니다. 닌자 거북이. 거북인데 겁나 센 거지. 네, 겁나 센 거북이. 오늘 오프닝서부터 엔딩까지 확실하시네요. 오늘. 네, 맞아요. 닌자 거북이. 저는 숨은 댐 개방. 댐 개방. 댐 숨은 개방. 네, 알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6. 첫 등장부터 네. 갑자기 사운드를 선생님 확 받았어요. 이 정도로 잘 주시진 않으시네요. 이거는 왜 잘 주시나요? 이거는 선생님이 팬더 커스텀샵에서도 되게 좋아하는 모델들에만 주시는 거죠. 그죠? 마샬 개인의 홀딱 봐야 했어요. 아, 그러세요. 역시 마샬 개인의
근데 사실 소리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점수를 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지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렇지 뭐 예. 좋은 건 좋은, 좋은 거예요. 거, 좋은 걸 뭐. 아 그리고 지금 선생님 말에 약간 좀 힘을 보태면 그 솔직히 팬도에서는 웬만한 기타들 다 붙이면 다 듣기 좋아요. 그래, 근데 마샬에서 좋게 나는 기타들 요즘 좀 찾아보는 잘 없어요. 네. 근데 마샬에서 진짜 큰 힘을 보여줬죠. 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그래서 총점 81점이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36. 역시 네. 은총 씨도 사운드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너무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17 해서 CUD가 선생님보다 1점씩 높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총점은 84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똑같네. 저는 CUD는 선생님하고 똑같은데 사운드가 두 개 낮아요. 그래서 79점입니다. 네. 평균 점수는 81.33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600만원을 네. 600만원 육박하는 지금 이 기타가 80점을 넘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첫 등장에서도 무난하게 좋은 퀄리티를 충분히 보여줬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버건디 미스트로 가면서 뭐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씩 이제 점수의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으로 이제 4개가 더 남아있어요. 네. 총 5시간으로 준비되어 있는 마이클 터틀 시리즈니까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은총씨가 마무리해주시죠. 네 다음 시간에는 버건디 거북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